오늘 맞선 볼 신부는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네. 동글동글하게 생겼지. 마을 이장님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결혼을 시켜도 될지 말지 한국 신랑을 오케이. 앞에 놓고 회의하지. 네, 회의를 하더라고요. 마을 가면 안 돼. 마을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한국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 60년대 70년대 때처럼 한국 가서 정말 잘 살아야지.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내가 기대가지고 뭐 나는 놀고 남편이 돈 벌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같이 열심히 해서 잘 살아서 행복하게 인생 만들어봐야 이런 마인드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우수하게 생각해 주는 거죠.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요새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좀 괜찮은 나우스 남자들, 돈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이런 남자들은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람을 많이 피는 거지. 그러니까 돈 있으면 바람 피고 돈 없으면 여자한테 기대고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면 여자 혼자서 진짜 독박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육아부터 경제까지 네. 그렇게 이 힘든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나이는 많지만 책임감 있고 또 한국 남자가 동남아에 오면 인기 많잖아요. 그런 남자를 찾기 위해서 나이 차이를 포기하고 오는 거죠. 그럼 라오스에서 돈 많이 버는 남자들이 막 바람피고 뭐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 질타라든지 뭐 그런 게 별로 없는 편인가요? 그렇죠. 약간 문화죠. 이 나라. 아, 문화예요? 네, 당연히 돈 많으면 그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우리 그렇죠. 뭐 이런 개념처럼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네. 그럼 이제 라오스의 발전 상황이 예전에 60, 70년대 한국 수준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뭐 생활 수준은 뭐 그 정도지만 한국은 그래도 계속 발전이라는 걸 해왔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발전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가 일단 안 만들어지는 게 가장 큰 거죠.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니까 국민들 삶이 바뀌지 않고 더 힘들어지고 뭐 인플레이션은 강해져서 지금 뭐 더 힘들죠. 지금은 어디 온 거예요? 여기는 이제 버스 터미널에 왔어요. 달라사오 버스 터미널. 김마슨 볼 신부가 시골에서 버스 타고 와서 우리가 데리러 온 거예요. 직원분을 좀 고용해서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직접 이렇게 이사님이 뛰시는 이유가 있나요? 웃긴 이야기지만 내 성질이 급해서 내가 빨리 갔다 오려긴 하지. 그러면 이렇게 오늘처럼 시골에서 오는 신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국제결혼을 알게 됐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결혼한 신부들이 한국에서 친구가 살고 있든지 친척이 살고 있든지 그러니까 자기들도 놔둬주세요 놔둬주세요 하면 이제 우리 회사에 인터뷰를 해서 사진하고 프로필하고 서류 같은 걸 받아서 가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신랑이 오면 그때서 우리가 오라고 차비도 보내주고 해서 약속을 잡는 거죠. 아, 차비도 따로 보내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차비도 보내주고 하루 일을 안 못하면 일 못하는 비용까지 다 줘요. 그렇게 안 하면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신부의 부모님 쪽에서 어려운 상황을 좀 벗어나고자 딸한테 국제결혼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많이 있죠. 경제적인 이유하고 그 다음에 라오스 남자에 대한 불신. 같은 자국민인데도. 그렇죠. 이제 엄마가 미혼모인 경우도 많아요. 엄마가 라오스 남자하고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아빠는 도망가버리고 혼자 키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라오스 남자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내 딸만큼은 라오스 남자하고 하지 마라. 이런 경우 많아서 엄마가 데리고 마선장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히 경제적 이유를 떠나서 딸의 행복을 위해서 나라도 힘들고 남자도 힘들잖아요 이 나라가 네. 그래서 여자한테 결혼은 지옥일 수 있거든.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도 좀 어려웠을 때는 이렇게 해외로 그렇죠. 시집을 많이 갔다 일본은 많이 가고 미국도 가고 그랬죠. 네. 그게 여자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와서 지금 3일 정도 촬영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내 자식도 또 나처럼 살아야 되고 그걸 이제 벗어나는 방법은 유일하게 결혼이죠. 맞선 오시는 신부들 보니까 한국인이랑 진짜 비슷하게 생기시더라고요. 몽족들은 많이 비슷해요. 진짜 외모로 보면 한국 사람을 80% 정도 축소한 느낌이고 결혼에 대한 마인드는 한국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 60년대 70년대 때처럼 한국 가서 정말 잘 살아야지.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내가 기대가지고 뭐 나는 놀고 남편이 돈 벌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같이 열심히 해서 잘 살아서 행복하게 인생 만들어봐야 이런 마인드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우수하게 생각해 주는 거죠.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요새 도착하셨나봐요. 네, 좋은 제 친구분. 아, 두 분 다요? 직원에 네. 아침에 버스 타고 온 거예요. 제가 지금 이사님 일하는 걸 이틀 반 정도 따라다녀봤잖아요. 단 한 시도 쉬는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마선이 끝나면 제가 뻗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만 마선까지가 내 역할이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근데 이렇게 일하러 해외까지 나왔을 때 아내분도 계시잖아요 한국에. 네. 근데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으면 좀 보고 싶다거나 보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외로울 때도 있는데 뭐 네. 요즘은 또 집사람이 애기도 다 크고 해서 한 번씩 와요. 며칠 때는 집사람이 신랑들 인수를 해갖고 들어올 때도 있고 같이 일하니까 네. 혹시 좋은 점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좋은 점은 뭐
이해를 많이 해주는 거죠. 힘든 네. 부분은 안 좋은 점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직접 안 하니까. 지금 아내분이 혹시 이 영상을 볼 수도 있는데 네. 아내분한테 영상 편지. 영마살 많은 남자를 만나서 고생 많이 하고 많이 기다려줘서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하고 할 수 있게 옆에서 기다려줘서 고맙고, 이 일의 가치가 단순하게 돈을 버는 일이 아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면서 내가 이 일을 행복해하니 나도 즐겁고 또 우리 집사람이 그걸 많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라오스도 은근히 쌀국수 이런 게 많이 있나 봐요. 날이 더우니까 점심은 거의 쌀국수. 이게 라오스에서 지참금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본 바로는 뭐 100만 원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1000만 원을 내야 된다, 뭐 많게는 5000만 원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참금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지참금 가격 차이가 이렇게 천차만별인 이유가 있나요? 우리도 결혼하면 예단비가 조건에 따라 다 틀리잖아. 똑같은 거지.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이 주고, 없는 네. 사람은 적게 주고. 우리 외국인이잖아. 자기들끼리 또 4,000불씩 주고 받고 이러는데 네. 잘 사는 한국 사람이 다 만 불을 줘야지. 우리 딸이 멀리 가서 처갓집도 자주 못 오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지. 그리고 또 이런 영상을 봤어요. 농족분들 같은 경우에 그 마을에 가요. 마을 이장님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결혼을 시켜도 될지 말지 한국 신랑을 앞에 놓고 회의하지. 네, 회의를 하더라고요. 마을 가면 안 돼. 마을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홍그라운드에 가면 우리가 불리하잖아. 그렇죠. 당연한 얘기네요. 똑똑한 사람들 많아. 그 다 상대 다 해야 되잖아. 네. 너가 오라 해야지. 너가 일로 와. 아, 그래서 대표님이 굳이 이제 신부한테 직접 와서 선물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지. 우리가 말해야 불리하지. 우리 이사님네 업체는 지참금을 지금 얼마로 설정을 했나요? 전부 주죠. 140만 원 정도?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더 많이 주면 신부들이 더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상업적인 결혼을 하기 때문에 베트남에는 지참금을 안 주고도 오는데 네. 여기는 지참금을 준다 하면 신랑들이 많이 안 오지. 두 번째는 돈을 먼저 줘버리자. 주면 중간에 틀어지거나 잘못됐을 때 돌려받아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작게 주고 잘 살면 도와준다. 잘 안 사는데 내가 굳이 돈을 많이 주고 도와줄 필요가 없고, 또 신부들도 이미 돈을 많이 받아버리면 잘 살 의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내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 신부들 엄청 반대했지. 이 나라에서는 그 돈으로 뭐 신부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 위를 붙여가지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그걸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업자들이 와서 내가 뭐 거짓말한다고 그래. 천불이라 해놨고 뒤로 따로 돈 주는 거 아니냐고. 자기들은 천불을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근데 나는 하고 있잖아. 나는 오랫동안 결혼시킨 신부들이 한국에 살면서 자기 동생들 소개할 때 지참금은 지불 주지만 다른 게 많다. 결혼도 빨리 할 수 있잖아. 신랑들이 많이 오니까. 딴 데는 지참금 5천불 주는데 신랑이 1년에 4명밖에 안 와. 그러면 실제로 5천불이지만 받은 게 아니잖아. 그쵸. 돼야 받는 거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천불 주지만 신랑들이 많이 오니까 웬만하면 두세 달 안에 다 결혼하잖아. 한국 한 달만 먼저 가면 그 돈 훨씬 더 이득인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먼저 가는 언니들이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사님의 입장에서는 신랑분들의 경제적 사정도 봐야 되고 신부들한테 끌려가는 것 또한 우리 한국 남성들한테 불리하니까 지참금을 딱 1000불 정도로 딱 정해놓고. 이사님만의 딱 그 기준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결혼시장에 와서 친척들하고 싸워갖고 신부 데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 지참금이 너무 적다고 신부 측 가족에서 이제 막 거절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보내줘야지. 보내주고 다시 해. 그러면 갔다가 그 신부가 두 살 했다 다시 와. 왜? 그 친척들이 데려갔는데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거든. 그 옛날로 돌아가는 거잖아. 삼촌이 책임지주지 않잖아. 책임져줄 것도 아니면서 지참금 때문에 결혼을 거절하는. 갔다가 다시 오면은 그 다음에는 친척들 뭐라 말하면 걔가 정리를 다 해. 냉생에 관여하지 말라고. 이걸 이겨내야 돼. 못 이기고 돈을 더 주면 저게 돼. 단순하게 이제 겉에서만 보면은 소개하는 그런 직업인데 이게 좀 딥하게 들어가면 막 심리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고 밀고 당기기도 해야 되고 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신경 쓸 게 되게 많네요. 그렇죠. 이사님은 지금 이렇게 같이 일하는 직원분은 어떻게 하시다가 같이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결혼시킨 신부의 외삼촌이 신부를 결혼시키면서 이제 인연이 돼서 한 10년 전에 결혼시킨 신부. 외삼촌이었는데 그때도 한국말을 좀 할 줄 아세요? 아, 전혀 모르겠어요. 아, 전혀 몰랐는데. 내하고 알게 돼서 처음에는 영어로 이야기하다가 한국말 배우고 이제 이 친구가 우리 회사 들어오고 또 이 친구 위에 또 직원 한 명 있었거든. 그 직원은 서울로 시집 가버렸어. 그래서 이제 얘 친구가 메인 이제 승진한 거지. 이제 외삼촌이라고 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직원분이 나이가 좀 있습니다. 랑이 30송비가? 19봉 35인데 얼굴이 아직도 앳대요. 노래 안 불렀어. 생일 아이돌 가수였어요. 뮤직비디오도 있어. 아, 진짜요? 아이돌 가수 직원을 뒀네요. 그렇지. 그럼 이제 이사님
지금은 어디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호텔 갔다가 우리 직원 싣고 오늘 말씀 보신 분인데 오늘 집을 이사를 해가지고 이삿짐 지금 나르고 있어.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집으로 가기로 했어. 근데 은근히 이제 한국에서 라오스 신부들 집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왜 궁금하지?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데이터로만 판단을 하니까 실제로 이제 라오스 신부집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서 아마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조금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우리가 신혼여행 가는 길에 혹시 처갓집 있으면 들렀다 가거든. 아 그렇게 가족들이 초청을 해. 가기 전에 집에 들렀다 가라고. 아 여기는 이사님 조금 변두리인가 봐요. 이게 우리를 치면 경무선이야. 이어서 중국까지 간다고 이 길이. 복도길이야 이게. 이걸 타고 우리가 방배 복도도 가고 그랬거든. 이런 길 너무 많이 다녀갖고 지금 차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신랑도 차에 있다가 오라면 오세요. 지금 이제 선 보신 신랑분께서 어제 저녁 때 성사가 됐다가 취소되신 분이잖아요. 예. 지금 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신부 신랑은 서로 이제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지금 집에 가서 부모님 허락받아서 연락 주면 내일부터 이제 우리 결혼 진행 같이 할 거예요. 어떤 신부인지 좀. 이 신부는 친척이 우리가 네. 결혼해서 한국 광주에 살고 있어요, 이모가. 아, 이사님이 결혼시키신 분? 그렇죠. 결혼시켰고. 반지가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아기도 네.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 모시면서 잘 사는 신부의 조카죠. 이모 집하고 한 시간 정도 걸리니까 신랑이 오늘 저 집에 가서 부모님 허락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답을 줄 거예요. 그럼 특별한 문제 없으면 내일부터 결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신부는 결혼하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어제 한번 이렇게 잘 안 됐었잖아요. 오늘 만난 신부는 좀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는지 궁금해요. 작게 보이고 키 큰 것도 괜찮아 보여요. 키가 몇이었어요? 165라고 그랬어요. 165 크시네요. 네, 저랑 비슷하다고. 164인데. 잘 맞는 분이었으면 좋겠네요. 부모님 허락이 중요하죠. 그 집은 이제 부모님이 허락이 좀 쉬울 거예요. 왜냐면 그 집안에서 몇 명 친입을 받거든. 잘 살고 계시니까. 대구에도 제가 한 명 보내고 그 집안에. 우리 신랑분께서는 제가 듣기로는 집도 세 채 있으시다고. 이런 거 말 안 하고 그냥 결혼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네요. 뭔가 좀 이제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점수를 딸 수 있는 포인트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내가 성실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열심히 살아왔다는 네. 거. 맞아요. 이사님은 이렇게 라오스 오랫동안 계시면서 생겼던 뭐 재미있는 일화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재미있는 일화? 초창기에는 이제 산을 좋아해가지고 결혼식 하면 신랑들한테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신혼여행을 산으로 갔어. 캠핑을 갔거든. 네. 산 꼭대기 올라와서 모닥불 펴놓고 밤에 고기 구워 먹고 놀다가 이제 잘 때는 텐트를 50m씩 이렇게 간격을 띄워. 왜 50m씩 띄워? 밤에 자면 시끄럽잖아. 아 신혼여행 가서 이제 첫날밤도 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날밤 치르고 지금도 그때 신랑들이 그때 너무 재밌었다고 색다른 추억이었다고. 근데 50m 떨어져서 방음이 잘 되나요? 뭐 모르지. 나는 일찍 술 먹고 자서니까. 그때 결혼하신 신부가 얘 조카야. 한 10년 전이지. 아 지금부터 조카. 그 시절에는 옛날 초창기에는 신부들이 핸드폰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나면 서류하는데 1년 걸려. 그러니까 각자의 집에 다 가 있는 거야 1년 동안. 신랑하고 연락도 안 돼. 연락해도 대화가 안 되잖아. 이제 우리가 서류 다 되면 부르거든. 서류 다 되면 이제 마을 이장집이 전화를 해. 누구누구 좀 불러달라 이래갖고 10분 후에 전화하면 이제 걔가 와 있는 거야. 서류 다 됐으니까 온라인 하면 그때서 오는 거야. 그런데도 한 명도 이탈 안 하고 다 한국 갔어. 1년 동안 그렇게 연락이 안 된 경우에 불안하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불안한 것보다 어쩔 수 없는 이 나라의 시스템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결혼업자들이 라오스에 안 오는 거지. 그래서 이사님이 여기서 꾸역꾸역 잘 견뎌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뭐 이런 걸 굳이 뭐 말할 데도 없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냥 그냥 알고 있는 거지. 이 거리 어디에 다 추억이 있어. 여기 저 옆에 부영 골프장이거든. 부영 골프장이 생기면서 이 동네 사는 애들 캐디로 다 고용해줬어. 초창기 때 이 동네 캐디들 내가 결혼 많이 시켰거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국제 결혼만 20년가량 하셨다고 들었는데 여태까지 결혼시킨 커플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베트남, 중국 뭐 이런 커플은 한 200명 되는 것 같고 라오스만 한 600명? 거의 한 800상 이상? 800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세월이 20년인데 나라에서 상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 안 주고 일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 한국 사람 닮은 애들이 많은 데가 저 북쪽에 까시라는 동네가 있다고
까신. 도시 이름 까신. 그 길을 가면 한국 사람 닮은 애들이 많다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걔들이 몽종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봉고차 하나 빌려가지고 통역을 하나 데리고 북쪽 올라간 거지. 올라가고 이제 거기서부터 거꾸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마을을 훑고 내려온 거지. 그렇게 막 가가지고 마을에 가서 펩시콜라 큰 거 두 개 사가지고 마을 입구에 이제 평상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나씩 따라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을에 처자 어디 사냐고 이제 물어봐가지고 그 처자집을 찾아가는 거야. 무턱대고 가서 이제 부모님 만나는 거지. 나는 한국에서 왔고 왜 왔고 설명하면서 그 당신 딸 한국에 결혼식 시키고 싶으면 우리한테 좀 쇠라고 그렇게 한 달을 돌아다녔다. 정글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로 가는 거 맞아요 이사님? 맞아요. 네. 저 안에 네. 공장이 있어요. 아 공장이구나. 네. 공장 입구에서 이제 매점에서 우리 앉아가지고 이제 맞선보야 되는 그 공장 앞에 있는 매점에서 오늘 맞선보일 신부는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네. 몽족이. 아 몽족분이시구나. 같이 오신 분은 장모님도 있고 예.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43살입니다. 신랑분 나이는? 48살. 장모님이랑 두 살 차이? 많지 않아요 당연히.